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남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삼성 라이온즈와의 2연전을 모두 역전승했습니다. 2위와 격차가 더 벌어지며 매직 넘버는 12경기로 나타났습니다. 끝없는 쌀값 하락에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쌀값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농심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을 열고 지방정부와 국회, 정당의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광주 현안을 비롯해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곳곳에서 호남 챙기기에 앞장서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정당에서 인물과 정책, 아젠다 등 모든 분야에 호남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주요 정치인들의 호남행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지도부가 연이어 호남 구애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호남 대표 정당을 표방하며 호남 챙기기에 앞장서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책과 인물 등 실질적인 면에서는 호남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성장해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낙선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의 호남 배려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실 호남의 지지 기반을 기초로 해서 크게 성장을 했지만 호남의 발전을 책임 있게 우리가 그동안 책임져 왔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같고요. 정책에서도 호남 소외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45개 법안 가운데 호남과 직접 연관이 있는 법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친환경 에너지 확대의 수혜를 기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치권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이 사라졌고 이어 정책이나 아젠다를 이끌어나갈 동력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남 민심이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는 옛말로 사라지고 정치권의 수혜나 배려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44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의 폭염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광주와 전남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44일 만에 해제된 겁니다. 현재 전남 8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직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2위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말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한 기아는 매직 넘버를 12까지 줄이며 정규 시즌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정희승 기자입니다. 슈퍼스타는 역시 슈퍼스타였습니다. 경기 초반 5점을 내준 뒤 차곡차곡 추격에 나선 기아는 김도영의 7회 초 시즌 35호 홈런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주장 나성범의 솔로포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기아는 9회 초 이우성의 2루타에 힘입어 결국 6-5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혈투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 이후 또다시 삼성을 무릎 꿇렸습니다. 중요한 경기이기도 해서 점수차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타석 한타석 집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점수차가 어떻든. 그래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2위 팀을 상대로 19승 3패, 호랑이 꼬리 잡기 저주를 이어간 기아는 이로써 2위 삼성과의 격차를 6경기 반까지 벌렸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위한 매직 넘버는 12까지 줄였습니다. 기세를 몰아 이번 주에도 승리를 이어간다면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에 바짝 다가서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 6연전은 모두 안방에서 치러져 매직 넘버를 줄이기에 유리합니다. 3일은 리그 3위 LG 트윈스와 4일부터 이틀간은 6위 한화 이글스. 주말 3연전은 리그 최하위인 키움 히어로즈와 각각 맞붙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세 팀과의 맞대결에서 5위를 유지해왔지만 마운드 불안감은 여전해 선수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즌 끝까지 지금처럼 더 안정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한국 시리즈를 직행해서 꼭 한국 시리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한 공격형 팀으로 거듭난 기아는 이번 주 정규 시즌 우승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오늘 남학 캠퍼스에서 글로컬 대학 선정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향후 비전을 밝혔습니다. 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지산학의 협업을 통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선정을 계기로 목포대를 해양 특성화 명문 대학으로 도약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의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거점 국립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광주시 교육청의 교사 정원 감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교사 정원에 대해 감소하는 학생 수대로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면서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도 광주 지역 교사 정원을 초등 100명, 중등 90명씩 감축할 예정입니다. 끝없는 쌀값 하락에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재고량의 시장 격리가 때를 놓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성난 농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값 폭락에도 정부를 믿고 기다리던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가마에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계속 조금씩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20만 톤 격리하겠다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없고. 결의 대회에는 지역 의원들까지 동참했습니다. 쌀값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군에서는 모든 경제 여건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농민들의 뜻을 받아주고. 정부가 재고 물량에 대해 시장 경기를 제때하지 않으면서 가격 하락세가 1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 수확철에 최고 21만 선을 유지했던 80kg 한가마가 지금은 17만 6천 원으로 16%나 떨어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쌀 최고 물량은 33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0만 톤이나 많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쌀 수확기까지 남은 기간은 40여일. 햅쌀이 나오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추가 하락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올해도 태풍이 예상되므로 쌀 가격이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5만 톤 추가 경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수입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장 경기를 시켜서 정부가 성난 농심을 가라앉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회는 오늘 사측과 16번째 교섭을 벌여 기본급 3% 인상, 경력금 500만 원 지급 등을 토대로 한 잠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3일 총파업을 유보하고 5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을 열고 지방정부와 국회, 정당의 협력체제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의 혁신정책을 알리고 광주의 현안과 지역소멸 등 국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정경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 2층에 광주의 대표 정책과 축제를 알리는 광주관이 차려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열리는 지자체의 날, 국회 광주의 날이 개막했습니다. 광주는 국회와 정당으로부터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정당은 광주를 정책 실증의 장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한 행사입니다. 광주의 좋은 정책을 국회에 알리고 또 국회의 힘을 빌려서 광주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8명의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들 상임위 국회의원 6명을 팀 광주 국회의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주요 정당들과 정책적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 조국혁신당과는 사회권 도시와 관련한 정책 협약을 맺고 국민의힘에는 기후테크 육성 등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권한의 배분 또 재정의 배분을 통해서 광주가 지방자치의 중심도시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재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많이 보조를 맞추고 도와줘야 될 일이 많겠다. 광주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토론을 연 데 이어 둘째 날인 내일도 군공항 이전, AI 2단계 사업 등 광주의 혁신 정책과 현안에 대한 토론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이 피해 직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 대신 부서 이동 인사 조처를 받았습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달 9일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의회 사무국 직원 A씨를 남구 한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의회 자체 조사에서 A씨는 친해지기 위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 여직원이 징계를 원하지 않아 분리 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KBC 광주방송의 신종문 PD가 제51회 한국방송대상에서 개인상과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종문 PD는 지역 프로그램 제작과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개인상 지역방송진흥 부문을 받았으며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로 작품상 지역교양 TV 부문에서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KBS TV 공개홀에서 열렸으며 SBS TV로 생중계됐습니다. 도심의 좁은 공간을 활용해 채소를 키우는 도심형 스마트팜 농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 방식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 컨테이너 박스. 상추와 미나리 등 싱싱한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와 새마을회가 선보인 도심형 스마트팜 농장 새마을팜입니다. 상추 2,700송이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규모로 한 달에 상추 약 300kg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물류 유통의 구간을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값싸게 신선한 야채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융합한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사용하고 있어 향어나 장어 양식도 가능합니다. 농약이 필요하지 않고 물 소비량도 적어 친환경적입니다. 물고기의 배설물이 식물의 양분이 되고 식물이 정화한 맑은 물이 다시 물고기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도심에 버려진 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과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늘려나가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산소 중립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북구청은 도심형 스마트팜이 자치구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전남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위치의 출범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어업인 수용성 확보와 개통연계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MENC를 중심으로 10개 발전사가 참여하는 진도 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설립은 신안에 이어 두 번째로 진도는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카드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고액의 현금
또는 수표를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잇따랐다며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은행 밖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 연루 여부 조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에 해당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수익 보장 주식 투자방을 운영하며 억대를 가로챈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가로챈 27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주식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계속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4,530억 원 규모의 신규 계속사업 국비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에너지, 관광, 농생명 핵심 사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주시의 신규 계속사업은 총 62건으로 그중 미래 첨단과학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예산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